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, 도깨비뿐입니다. 이럴 때 형님이 하면 어땠을까? 도깨비라면. 죄송합니다, 형님. 정신이 좀 들어? 걱정하지 마. 움직이지 마. 이 날을 살인자의 딸로 키우고 싶지 않아. 세월 빠르다. 어른, 너도 날 좀 도와라. 요즘 조폭 새끼들 말이야. 근데 너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별별 요상한 짓거리를 다 갖고 다닌다라고 느낌이 잡혀. 죄송합니다. 저 이제 이쪽하고는 인연을 끊었습니다.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아! 도깨비,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우리가 먼저 쳐야 됩니다. 그렇게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깨비입니다.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. 내 말 잘 들으세요. 오늘 도깨비 잡습니다. 병원에는 제 딸을 납치한 것이 아무 짓도 안 했길 바란다. 사람은 안 돼, 내가 죽죠. 나가. 도깨비가 뭔지 보여줄게.